KBS에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두 개인데요. 이 양대 노조가 길환영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간부들도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방송 파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장 해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는 끝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해임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5일 재논의하기로 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표결을 앞둔 KBS 본관 앞.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길환영 사장이 공영방송을 망쳤다며 이사회가 빨리 해임 제청안을 가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국장이 폭로했는데 길환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만약 인간적 자존심과 언론사 경영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KBS의 공영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나와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하는 이 시간에 과연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공영방송 발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KBS 이사회는 해임안 표결 처리를 6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 의안. 4명의 야당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안의 주요 사유는 4가지였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으로 인한 독립성 하락, 제작 거부와 총파업 결의, 각계의 퇴진 요구로 인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세월호 오보 등 부실한 재난 보도와 방송 파행, 그리고 경영 실패 등입니다. KBS 이사회는 모두 11명, 6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지만 전임 방송학회장을 역임한 교수 출신 최양수 이사가 해임안의 일부 찬성 의견을 밝혀 찬반이 5대5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저기 좀 토를 달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안 사유 4가지 중에 3가지는 해임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두 번째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는 나는 동의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기령 이사장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고 실제 투표를 할 것인지 양측이 갈등을 벌이다가 처리가 연기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간을 두고 우리가 노사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사회마저 아니 표결을 강행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이 사태를 해결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사장은 얘기를 했고. 이사회가 다시 열려도 구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5대5로 나뉜 이사들의 생각이 강하게 맞붙은 가운데 결정권을 쥔 사람은 이기령 이사장. 그는 2007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 정치색이 짙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기라영 물러나라! 이사회를 통한 사장 해임이 힘들어지자 KBS 양대 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노조가 둘로 갈라진 뒤 처음으로 두 노조가 길환영 퇴진을 목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기자와 PD, 경영인, 엔지니어, 아나운서, 촬영감독 등 모든 KBS 구성원이 함께하는 무기한 총파업입니다.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보도 기능이 거의 마비된 가운데 양대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KBS의 방송 파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에 이어 아나운서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급하게 바뀌거나 일부 비정상적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관련 취재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월드컵 방송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KBS 지역국 뉴스가 완전 마비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은 6.4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힘들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일단 KBS를 내가 들어보거든요. 잠깐 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 KBS를 시청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철에서 선거 방송이 좀 많이 나오고 해야지 좀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KBS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딴 방송을 다시 자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KBS 이사회는 기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표결할 날짜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5일로 잡았습니다. 기란영 사장의 방송 정상화 능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사회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KBS가 지방선거를 아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안 되니까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저 홍보 수석이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 지금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요청을 했다는 네, 청와대 보도 있습니다. 통제 사실을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뉴스에 개입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 기란영 사장에 이어 KBS 이사회마저 정치적 눈치 보기로 방송 파행을 방기하면서 공영방송 KBS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